안녕하세요, 강대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부 활동도 별로 자주 하지 않고, 회사 생활도 굉장히 회사 집만 하는 형태로 굉장히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키노트를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들으러 와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꽉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PT 주제는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요. 즐거움을 향한 항해, 넥슨이 데이터와 AI를 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즐거움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소소한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어떤 힌트들, 그리고 그 힌트들로 인해 잡은 방향성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NDC 초기에는 이제 나가서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NDC 조직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NDC가 굉장히 큰 행사가 된것 같아요.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아무래도 이 키노트는 그간 했던 강연과는 다르게, 또 다른 종류의 강연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들으시던 강연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범용적이고 쉬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업에 가까운 이야기는 앞으로 NDC 내에 다른 많은 강연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키노트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즐거움이란 뭘까요?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를 들고 왔지만, 사실 게임이라는 게 탄생한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게임에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여러 가지 관점, 다양한 관점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또한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PT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 PT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0년도쯤인데, 시기상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미없는 게임의 대표적인 예로 컬링을 들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죠.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제가 왜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 당시는 굉장히 정말로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스포츠가 다 있지? 처음 봤거든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되게 특이한 점이 빗자루로 막 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뭐 하는 스포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한국 팀이 참여를 안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본 경기는 한국 팀의 경기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도 굉장히 해설을 지루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역전을 해도 막 긴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전을 했군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지루해서 인상 깊었던 스포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PT의 지루한 스포츠의 예로 들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과거에 우연히 본 글인데 인상 깊어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게임에서 한 판만 해야지의 의미. 한 판만 해야지. 사실 한 판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적당히 긴장감 있게 주고받는 게임에서 내가 존재감 있게 싸워서 이기는 한 판만 해야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게임 플레이를 해야지 이 게임을 만족스럽게 끝낼 수 있겠다, 라는 의미겠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즐거움의 본질이라는 게 혹시 게임 룰 외에, 게임 컨텐츠 외에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유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고 봤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이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쩌면 비효율적인 접근을 충분히 효율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딱 써 있는 대로 플레이를 하면 정말로 딱 만족스럽게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것에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샷에서 얘기하는 즐거움, 만족감은 과연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정답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겠죠. 하지만 네,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즐거움은 단순한 게임의 룰을 가진 게임,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라든가 뭐 묵찌빠 같은 게임을 해도 이거는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 평창올림픽 컬링이 굉장히 히트를 했잖아요. 이번 평창올림픽 컬링이 재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응원할 팀이 분명히 있었고요. 한국팀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역전을 거듭하는 굉장히 긴박감 있는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는 경기보다 이기는 경기가 많았죠. 결국에는 역전을 거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했고 친근감 있고 호감이 갔었죠. 그리고 유행도 했었고요. 네, 이번 평창올림픽 컬링의 재미는 과연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치환을 해보면 게임의 진짜 즐거움,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겠지만 게임의 즐거움은 과연 어느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일까? 라고 반문을 해봤습니다. 이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넥슨의 PC 게임들은 게임을 끝낸 후에 이렇게 이런 팝업창을 띄우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 게임을 하는 유저에 있어서도 한 게임을 하는 유저가 한 유저가 여러 번 접속을 할 때도 일일 만족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게임을 똑같은 유저가 하더라도 그때 겪는 상황에 따라서 만족도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변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만족도가 크게 변동을 했던 것과 비례해서 재방문율도 많이 차이가 났고요. 이거를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런 그 만족도의 차이는 넥슨 내 되게 다양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수십 개의 게임들이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그 게임들 중에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임이 있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임이 있는데 만족도 상위 게임과 하위 게임의 차이, 만족도가 1위인 게임과 예를 들면 꼴찌인 게임의 만족도 차이가 평균적으로 10이라면 한 게임이더라도 어떤 게임이든 간에 한 게임이더라도 한 유저가 접속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1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20, 30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의 재미가 발생하는 영역의 비중이 과연 어디가 큰 것인가? 우리가 과연 재미를 발생시키는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잘 짚어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데이터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위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죠. 게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뭐 룰을 기획자가 만들고 시나리오 라이터가 시나리오를 쓰고 아티스트가 그래픽을 만들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사운드를 만들고 하는 등 우리가 흔히 게임을 만든다고 표현할 때 떠오르는 부분들에서 주는 만족도보다 혹은 그만큼 혹은 그에 준하게 그 외의 어떤 요소 예를 들면 어떤 유저를 만나는가 뭐 어떤 공방에 플레이를 하는가 역전을 거듭하는 플레이를 하는가, 일방적인 플레이를 하는가, 이기는가, 지는가, 혹은 뭐 게임 내에서 어떤 유저를 만나서 어떤 특별한 사건, 인상적인 사건을 겪느냐 등이 게임의 재미에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중요도의 비중만큼 유저 경험을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게임의 핵심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정적인 요소를 제외한 동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유저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미명하에 유저의 몫으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넥슨을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여전히 많은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드는 것 이꼴 멋진 게임 코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코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룰 같은 것이 되겠죠. 룰이나 그래픽, 뭐 타격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살펴본 바 여러 가지 정황상 게임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영역은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넓다는 정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 컨텐츠라는 영역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 같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게임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만드는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게임의 재미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극대화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결국 성공적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컨텐츠만을 잘 만들어서만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게임 컨텐츠의 비중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게임 컨텐츠의 비중은 그대로지만 조금 더 넓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라는 거죠. 게임이라는 것, 게임이라는 덩어리를 정의를 할 때 지금 덩어리보다 조금 더 큰 덩어리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게임 유저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게임, 특정 취향의 유저에게는 기존의 접근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새는 뭐 중장년층도 게임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어린 유저들도 게임을 많이 하고 조금 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취향의 유저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시각으로 게임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왜 그간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해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 반성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결국 게임이 좋아서 게임 업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누구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들을 재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제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들어 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어쩌면은 과거의 로망, 현재 유저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로망을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된 거죠. 물론 현재 유저에게도 그런 로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와 같은 로망을 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유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선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쩌면은 그렇게 미래를 선도하기 힘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특정 유저, 특정 나이대의 게임만 만들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다시 한번 버드 위에서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로망은 미래지향적인가? 현재 유저의 로망과 일치하는가? 혹은 과거의 유저의 로망을 따르는 게 아닐까? 뭐 굉장히 사소하게 얘기하면 요즘 유저도 뭐 중세 판타지 좋아하냐? 뭐 이런 것부터 질문할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겠죠? 네, 저는 아직 그 게임이라는 산업에 블라인드 스팟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거는 맹점이라고 부르고 사각지대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흔히들 자동차, 그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보이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예,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일들이 계속 가속화가 되면 예, 결국 현재 시장, 예, 현재 유저만을 만족시키기는 빠르게 만족시키기는 좋겠지만 길게 봤을 때, 예,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고 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와 AI가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예, 썼는데요. 제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늘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없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없나 하면서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 빙의를 해서 예, 제 결정을 한번 다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흔히 연기자들이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한동안 그 캐릭터로 생활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예, 그런 몰입의 과정을 예, 그런 이제 빙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테스트하겠다라고 예, 할 때도 그래 오늘은 중2 남자야 라고 하면 한동안 1시간 전 30분 전부터 중2 남자의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중2다 중2 남자고 굉장히 허세가 있고 지금 엄마가 게임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억지로 하는 상황이야 몰래 하는 상황이야 막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빙의를 해요. 그리고 중2의 기분으로 몰컴을 하는 기분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고 어떨 때는 뭐 중간고사 끝나고 굉장히 홀가분한 기분으로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생각지 못한 그동안 생각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겹고 사고를 우리는 주제지만 또 대표적인 주제이기도 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파고는 창의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AI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창의력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힘든 주장입니다. 만약에 알파고가 인간이었다면 어떤 바둑 기사였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바둑 전문가들은 매우 창의적이고 실력도 좋은 기사라고 평가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AI라는 어떤 기능이 창의적이지 않다, 창의와 반대다, 창의적인 것만이 창의적인 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결국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듯이 창의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이미 존재하는 사물 혹은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독특한 관점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연결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시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창의라는 것을 해석을 한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AI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창의적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머신러닝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블라인드 스팟을 발견하기 좋은 도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뭐 소소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소한 예인데요. 뭐 이렇게 거창한 주제를 얘기한 것 치고 뭐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소소한 얘기를 가져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지론이기도 한데요. 늘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남들이 되게 흔히 지나치는 굉장히 쉽게 지나치고 사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치는 아주 작아 보이는 곳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큰 힌트를 얻고 그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도 굉장히 트렌드가 되는 빅 웨이브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사소한 힌트로서 어떤 정황이 발견됐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작은 힌트들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게 지나갈 만한 사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서버 선택 문제.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요. 서버라는 게 이제 게임 내에 물리적으로 여러 서버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한 서버에 모든 유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꼭 뭐 서버를 여러 개 분리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기술적인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여튼 대부분의 게임에서 물리적인 문제로 서버를 여러 개로 분리를 하고요. 이거를 보통 채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수십 개, 수백 개의 채널 중 어디에 들어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FPS 장르인 어떤 게임에 들어온 신규 유저 중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저가 특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게임의 평균 초기 신규 유저 이탈률에 비해서 특정 게임이 초기 신규 유저 이탈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죠. 네, 이거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죠. 가설을 여러 개 세워요. 뭐 조작법을 몰라서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서 뭐 게임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뭐 각종 가설을 세워보겠죠. 그리고 거기에 OX를 치는 형태로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형태로 보통 일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가설 자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X로 답이 나는 경우조차도 거의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겠죠. 조작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데 조금 몰라요.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고 정확히 명의하기 힘들지만 정의하기 힘들지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게임이 어렵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생겨서 뭐 이탈을 한다라는 굉장히 조금 모호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OX로 결론이 난다기보다는 대부분 가설은 다 세모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막상 이 가설 여러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예 여기에 가설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상 정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발견조차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지 않고 머신러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그 신규 유저가 겪는 가장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서버를 자주 옮겨 다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비스 이 FPS 게임이 이제 서비스가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오래되니까 기존 유저들끼리 규칙이 생기더라고요. 기존 유저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자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여기 들은 예는 실제 예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하기 편하게 약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1번 서버에서는 대화만 합시다. 뭐 2번 서버에서는 특정 맵만 합시다. 3번 서버에서는 뭐 특정 무기만 가지고 싸웁시다. 라고 정해놓고 게임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신규 유저는 이걸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신규 유저가 들어와서 대화 서버에, 처음에 1번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전투를 안 하고 다들 대화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당신들 왜 대화만 하고 있어요? 총 안 쏴고 총 한 대 땅 쏘면 너 이상한 유비가 들어와서 또 우리를 망치네 하고 강퇴를 하겠죠. 강퇴를 당해서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다른 서버에 들어가면 M16만 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총 들고 막 휘갈기고 있으면 야, 너 또 왜 이상하게 플레이를 해? 하고 강퇴를 하고 또 다른 서버에 들어가서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유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게임 플레이를 즐기지도 못하고 이 게임은 굉장히 이상한 게임, 재미없는 게임으로 정의를 하고 나가게 되겠죠. 바이럴도 나쁜 바이럴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인간이 이거를 만약에 어떤 직원이 가설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면 저는 이 직원을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라고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이 가설을 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렇게 작은 문제로 넘기지 않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MMORPG 게임에서 적절한 인구 밀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메이플 스토리라고 예를 들면 제가 헤네시스라는 마을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다시 로그인할 때 헤네시스로 로그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레벨이나 직업, 제가 가진 직업 등을 혹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했다면 제가 저의 성격, 제가 이타적인 성격인가 이기적인 성격인가 혹은 뭐 솔로잉을 좋아하나 뭐 파티 플레이를 좋아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된 상황에서 내가 헤네시스로 새로 로그인할 텐데 어떤 채널로 로그인을 시키는 게 가장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파티 플레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주변에 파티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겠죠. 혹은 뭐 제가 헤네시스 근처에 어떤 레벨을 봤을 때 헤네시스 근처에서 전투를 했을 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유저를 많이 배치를 하는 게 제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 무작위로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뭐 AI를 개발하는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고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는 예전에 듀랑고 디렉터이신 이은성 님이 말씀해 주신 예와 흡사한데요. 뭐 내가 몹에 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우연히 주변에서 도와줄 확률을 높이는 채널 배치 뭐 이런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확장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들 예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와 거의 90% 정도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다른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90% 같은 정도의 주제였고 문제 해결도 같은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데이터로만은 알 수 없는 문제를 다른 형태로 해결했다라는 게 이제 그 강연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생각을 하는구나. 어쩌면 이것도 블라인드 스팟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RPG 게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RPG 게임의 직업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하잖아요. 뭐 전사도 있고 마법사도 있고 뭐 궁수도 있고 도적도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전사만 특정 퀘스트에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확연히 완료율이 떨어지고 이탈률이 높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니 어떤 지역에 아무나 플레이할 수 있는 일반 퀘스트를 배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헤네시스에 레벨 10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반 퀘스트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퀘스트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퀘스트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각 직업이 게임을 시작하는 위치가 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전사는 저 노란색에서 시작을 하고요. 다른 직업들은 저 초록색, 청록색에서 직업이 시작을 한다고 칠게요. 근데 전사만 그리고 중앙에 있는 어떤 느낌표 있는 구간이 이제 그 마을이라고 칠게요. 근데 전사만 조금 지리적인 문제로 조금 더 일찍이 퀘스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은 레벨이 10이 넘어서 한 15, 뭐 20이 돼서 이 퀘스트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특정 직업만 우연찮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일찍이 퀘스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다들 그렇듯이 퀘스트는 일단 있으면 수락하고 싶고 수락하면 깨고 싶기 때문에 특정 직업 유저만
난이도를 높게, 이 게임 전체의 난이도를 높게 느끼게 되고 게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건이고요. 퀘스트 설정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발견되지도 않았던 문제죠.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유저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써주기도 하고 CS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그 저레벨이 겪는 어려움이나 허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 저레벨 유저들은 이 게임에 애착을 가지기 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바에 그냥 이탈을 하고 마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데이터 분석으로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 내에서 사소하게 저지르는 디자인 오류들을 빠르게 발견해주는 범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게임에 적용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게임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미를 온전히 유저들이 느끼지 못하고 재미없는 게임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임의 재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발자도 모르는 문제라고 적어놨는데요. 개발자가 모르는 문제라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제는 유저의 실력은 꾸준히 향상되는가 혹은 타고나는가라는 문제죠. 네, 일단 1차적으로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니 타고나더라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임계점, 실력의 임계점에 오르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느리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게임에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임계점에 오르느냐는 게임의 복잡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단순한 게임, 대부분의 게임은 사실 몇 시간 내, 두세 시간 내로 어떤 실력의 임계점에 빠르게 오르고요. 그때부터 확연히 더디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흔히 얘기하는 될놈 될, 될놈은 되고 안 될놈 안 되고 실력은 타고나는 거고 원래부터 금수저는 금수저고 뭐 이런 얘기가 데이터로 확인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저가 재미를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 실력의 향상인데 당연히 실력이 빠르게 정체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미없다고 느끼게 되고 실력이 정체되는 구간과 이탈 구간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었고요.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타고난 실력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 와중에 잘 살펴보니 그 와중에도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는 유저는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 자체가 결국에 평균이니까요. 네, 그 와중에 실력이 향상되는 유저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유저와 실력이 빠르게 정체되는 유저의 결정적인 차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결국엔 이 차이는 그 유저한테 피드백이 있냐 없냐였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드백이라는 거는 주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옆에 붙어서 게임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조언을 해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스스로 공략을 보고 뭐 게임 영상을 찾아보면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셀프 피드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력 향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적절한 피드백 시스템이 있으면 대부분의 유저가 실력이 꾸준히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될놈 될, 안 될놈은 안 돼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피드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유저의 자율로 맡겨두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희 사업적인 것,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실력이 꾸준히 향상이 되면 재방문율도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직 이러한 AI 기반의 피드백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도 한참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고요. 현재까지 알아낸 바로는 데이터를 통한 피드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드백을 적절히 주면 대부분의 유저가 현재보다 현격히 실력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이건 사업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요인들로 발생하는 만족도의 등락이 어쩌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나믹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주제인데요. 인게이지먼트는 적절한 유저가 가지면 좋은 가장 적절한 인게이지먼트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얼마나 게임에 빠져서 플레이하는가, 혹은 뭐 얼마나 긴박감 있게 게임을 플레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개발자, 많은 게임 개발자들은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감이 있는 게임이 재밌을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게임을 개발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긴박감 플레이가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긴박감 있는 플레이가 과연 좋은 플레이인가를 검증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박감 있는 플레이를 승률 50%에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PVP 게임으로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 과연 유저들이 좋아하는가라는 거를 확인을 해본 거죠. 확인을 해 보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사실 많은 유저들은 오히려 적당히 시시한 게임,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과설과 비교를 했을 때, 적당히 시시한 게임들의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약간 쉬운 정도. 승률에 대한 사례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판을 게임 플레이를 한 유저 중에 승률 50% 기록한 유저가 있어요. 이런 유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죠. 당신, 최근 한 30판 정도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라고 하면 승률 50% 정도를 기록한 유저들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30판의 플레이가 공정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실제와는 다르게 승률 75%인가 70%에서 80% 정도를 기록한 유저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번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 플레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굉장히 공정했네요.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본 공정함과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공정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작정, 이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당신 승률은 50%를 기록을 했으니까, 당신이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든 말든 이건 공정한 게임이었고 굉장히 긴박감 있는 플레이였으니까 당신은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일반화를 해보니 결국엔 일반적으로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기록한 유저들이 이탈률이 낮고 게임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별로 그렇진 않더라. 사실 인게이지먼트가 높고 낮음과 이탈률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더라. 아직은 저희도 연구 주제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아주 긴박감 있고 손에 땀을 쥐는 플레이보다 어쩌면 적절히 느슨한 플레이가 평균적인 유저들한테는 가장 만족도가 좋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사실 느슨한 게 맞다, 뭐 긴박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슈일 거고요. 어떤 유저는 조금 더 긴박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유저는 조금 더 쉬운 플레이를 좋아할 거고요. 그건 유저마다 다 다른 문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적절한 인게이지먼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긴박감 있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유저더라도 계속 긴박감 있는 플레이를 하면 굉장히 지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임, 뭐 긴박감 있는 타임 같은 어떤 적절한 인게이지먼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족도가 높은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보다 조금 더 느슨한 플레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느슨한 플레이 라고 하면 저는 반사적으로 자동전투가 떠오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지만 한동안 논쟁이 됐던 자동전투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자동전투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는데요. 뭐 이것도 게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나서 보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틀에 갇힌 생각이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라보면 자동전투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낮은 인게이지먼트의 플레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냐. 정말 유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도 자동전투가 게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임은 게임이 아니지 라고 하고 개인 방송 아프리카나 유튜브 들어가서 막상 채팅하고 별풍선 날리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네, 그것이 과연 둘이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1%라고 했을 때 적극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라면 어떤 방송에 채팅을 하고 어떤 뭐 별풍선을 날리고 이런 유저들을 적극적 참여자라고 봤을 때 이런 적극적 참여자가 5%, 단순 시청자가 95%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게임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아직 우리는 게임을 조금 더 많은 유저들이 하게 하고 조금 더 게임이라는 것을 좋아하게 할 만한 여지가 아직 한참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네. 얕은 플레이, 저관념 플레이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데이터적 정황이 많고요. 이미 얕은 플레이의 대명사를 자동전투라고 부르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정의가 굉장히 작은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생각의 좁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SNS든 뭐 방송이든 유튜브든 이런 것들이 트위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급격한 발전의 흐름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그거를 선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관여 플레이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게임의 저변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관여 플레이의 영역에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는 건 없다는 거고요. 그 맥락에서 게임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관념 자체를 최대한 깨고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게임 내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무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영역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얘기들인데요. 이러한 사소한 얘기들을 쉽게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살펴본다면 조금 더 많은 블라인드 스팟이 발견이 되고 결국 결론적으로 게임의 재미는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러한 영역 때문에 게임이 저평가 당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뭐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뭐 아쉬운 대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게임이 뭔지, 게임의 코어가 뭔지, 게임 즐거움을 발생시키는 포인트들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에 게임 업계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의 게임과 현재 우리의 로망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간의 시야 안에서, 그간의 프레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을 찾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의 재미를 발생시키는 총체적인 어떤 덩어리를 조금 더 크게 바라보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는데 AI 등의 각종 도구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데이터와 AI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데 편견 없는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블라인드 스팟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에 편견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쓴 글의 오타를 내가 발견하기 힘들듯이 어떤 되게 무의식 중에 있는 편견이라는 게 블라인드 스팟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이터와 AI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견을 깨나가다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머리가 말랑말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예처럼 데이터로 작은 조항까지 놓치지 않고 힌트를 얻어내고 AI 기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랙션 최적화, 유저들끼리 겪는 무작위 인터랙션을 긍정적으로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로드 밸런서를 만든다든가 뭐 제아 및 유저 수급에 기반한 다이나믹 밸런싱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만들어진 AI 기반 시스템을 현재 존재하는 모든 넥슨 게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저희의 굉장히 큰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오늘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큰 방향성 차원에서 저희는 단순히 요새 사실 AI가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사견이지만 이렇게 AI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반겨지지만은 않는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너무 트렌드가 돼서 유행에 막 휩쓸려 나가는 그리고 억지로 이끌려 나가는 경향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트렌드를 쫓거나 어떤 기술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실용적이고 진짜 필요하고 재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행이 어떻든 간에 우리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넥슨에는 실용주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멋진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멋진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것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에 휩쓸려서 기술 자체에 매몰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결과를 균형 있게 찾겠습니다. 네,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한 AI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게임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을 넥슨 내 모든 게임이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